아니었어요. 안 썼나? 난 느낌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자, 이번엔 제가 직접 운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도전하나요? 일반 차량이랑 모는 건 똑같고요. 그런데 느낌이 조금 더 낡았다고. 아, 직접 또 운전대를 잡으신 거군요. 아이, 재밌었겠는데요, 이거? 일반 승용차가 지금 잘 익혀서 나온 스테이크면 생고기. 아, 날 것이군요. 버기카, 정말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자, 갑자기 내리는 비에 잠시 피할 곳을 찾아야 했는데 몇 년 타셨어요? 버기? 버기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아, 오프로드 시작부터 따지면 기가 막힌 대로 숨었네요. 좀 망가지셨어요.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도전 정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못 넘은 바위를 한번 끝까지 넘어보겠다는 그런 그런 의지가 생기면 내가 넘고자 하는 곳을 넘었을 때 그 느끼는 희열, 그 다음에 뭐 이걸 타면서 느끼는 그런 스릴? 뭐 그런 게 있죠. 버기카는 네. 그에게 더 열심히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고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의 바람대로 여유 있게 버기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아까 여기 제가 워밍업으로 한번 여기 탔던 자리인데 저 밑에서부터 타서 올라와서 여기서 요 큰 바위 두 개를 넘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한국말인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절벽이에요 지금. 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올라올 수가 없는 건데 여기는 올라와요. 아, 설마 이건 안 되겠죠? 네. 아까 연습해봤듯이 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차를 믿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운전 실력을 믿고 이 정도 코스는 타 줘야지 버기카를 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 아, 겁나는데요. 살짝 속마음은 겁이 났는데요. 극복하셔야죠. 아, 박재민 씨. 박재민 한번. 예능 이런 도전 한번 해보시죠. 도전 무서웠어요. 자, 처음 치고 이 정도면 무난하게 잘하는 것 같나요? 와, 아, 지금 박재민 씨가 운전하는 거죠. 하지만 큰 바위를 만나자. 바위를 밟아요. 저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밟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바위 그러지 말고 네. 바위를 보고 가세요. 밟고 잘 알고 계시네요. 밟고 예. 예. 자, 버기카는 바위를 밟고 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며 밟으니까 예. 넘어가네요. 아, 바위를 넘고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90도 경사의 바위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우와, 아, 이 겁이 나서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나죠. 아유. 아우, 제 심장이 더 경한데요. 차 붕 떠 있는 거 알아요? 아, 차 붕 떠있어요? 자, 그것도 모르고 오고 가도 못 하는 상황. 넘어갈 것 같아요, 각도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차를 믿고 네. 한 번에 악셀틀에서 올라가세요. 전복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를 믿으세요. 차를 믿으세요. 자, 90도의 바위벽 네. 앞에서 흔들리는 저의 눈. 리더 봅시다. 보이시나요? 자, 밟아 보세요. 차를 믿으라는 고수의 말에 뒤집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버리고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았는데요. 우와. 버기카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두려움을 극복하니 높기만 하던 바위벽도 거뜬하게 넘어. 아이고. 이 야수가 맞네요, 정말. 와, 대박. 예. 최고네요. 커다란 바위를 넘었을 때의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이게 버기카를 멈출 수 없게 하는 매력인 거죠. 아, 재밌겠는데요, 정말. 염성현 선생님께 버기카란 끝없는 도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자, 기막힌 도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버기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버기카를 타고 출발! 거친 바위를 넘는 버기카처럼 어떤 그런도 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아, 재밌었겠어요. 아, 네. 정말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동차는 예. 그냥 스테이크예요. 아. 버기카가 바로 생고기입니다. 생고기. 아, 생고기 드시고 오셨네요. 6회. 버기카 아주 네. 매력적입니다. 자,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 이 도전이 없으면은 예. 얼마나 삶이 팍팍할까요? 예. 이 팍팍한 삶에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제가 대신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 앞으로도 저의 기막힌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도전한 남자
박재민이었습니다. 생고기 같은 남자예요? 예, 그렇네요. 아주 뜨거운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끝없는 도전을 하고 난 후에는 또 네. 휴식이